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TV 티스타 TV 개념 기상경로의 첫 번째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여기는 저그대 프로토스, 프로토스의 저그정 감사하십니다. 캐리어. 제가 웬만해서 캐리어에 대한 욕심을 안 내는데, 지금 저그정 걸렸거든요? 제가 지금 프로토스를 골랐는데 말이죠. 왠지 캐리어 끌립니다. 캐리어 세 번째 멀티를 가져갈 수만 있다면 캐리어가 끌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잘생긴 이티님, 억울하게 진 이티 성대모사 해주세요 이러시는데, 그거는 뭐야 모르겠어요 그거는. 캐리어, 아 근데 캐리어가 디팔로 플래그 나오면 진짜 힘도 못 쓰는데 아까 분 진짜 잘 썼어. 와 진짜 미치도록 잘 쓰더라고. 컨트롤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기억이 남아가지고. 예. 자, 캐리어 한번 욕심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 스카웃 말고, 스카웃도 좋지만은 캐리어도 가끔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가보라죠. 네, 리키 스티커 하나 감사하고.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고. 자, 그러면서 사례 위치 오버로 2개 안마당 멀티 할거니까 안마당 멀티에 대기 안하면 케이온 주면 돼요. 예, 오버로 2개째가 굉장히 빨리 나왔기 때문에 이건 사례방이 안마당 멀티를 선택하는 빌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저울리 찍고 가져가든 뭐라든 구발업은 아닐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캐리어를 두 개를 짓고 플레이해도 상관이 없지만, 선생님 안마당 멀티를 최대한 견제하면서 똑같이 가난해지자, 똑같이 멀티 늦게 하자라는 그런 마인드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똑같이 안마당 멀티 빨리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좋거든요. 근데 선생님 비도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오버랜드 찍힌 다음 바로 나오는데 바로 안 나왔기 때문에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링이죠? 띕니다. 오케이. 어차피 캐로 두 개 지어놨고, 사리고 두 링이 오는 거 다 파악, 아, 구발업이네요? 오버 풀가스인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오버 풀가스. 별로 뭐 위협적인 빌드는 아니라서. 캐논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일단 그러면서 사대방이 발업 딱 찍고, 낼름낼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자, 앞마당에 저걸 링 4개 죽었네요. 3개인가요? 3개 정도 죽은 것 같아. 링 계속 뽑네요. 야, 캐리어 좀 가자, 이 친구야. 링 많습니다. 바로 가스 캡니다. 캐리어 가지 못하게 할 것 같네요. 예. 캐리어는 개뿔이라는 소리라는 것 같죠? 새롭게 시작해 너의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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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를 갈 건데, 이거 만약, 막, 링올인 같은 거 하면은, 가기도 전에 사람이 지지치고 끝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빌드를 최대한 봐주고, 예,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액션을 보여주고, 설마 이거 링올인이 아니면은, 뮤탈일 거예요. 예, 그냥 로보틱스 빨리 올려서, 아니, 코어 빨리 올려가지고, 그, 대처하면 되는데,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빌드들 모르다 보니까, 네, 일단은 코어 빨리 올리고 스타게이트 그리고 컷이요 빨리 누르면서 낼름낼름 가고 이제 투스타 컷의 리버 쯤으로 갈게요. 컷의 다크로 가면은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닌가? 아씨, 아까는 컷의 다크로 갔었는데. 이 뮤탈 빠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뮤탈이 빨리 올 거기 때문에. 자,
자, 이런 것들을 다 대비를 해줘야죠. 자, 그리고 반응 늦었어요. 이거 제가 이깁니다. 자, 프로 빼고도 될 것 같고 본진의 캐논 늘려주는 타이밍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늘려주는 타이밍 지금 딱 늘리면 되겠네. 캐논 두 개 지을게요. 이거 한 80% 내가 뮤탈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마당을 보면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앞마당 가스를 만약 캐고 있고 청크를 짓는다는 거는 이건 뮤탈이에요. 웬만해서 뭐야? 아닌가? 3HL을 저기다 지었다는 것도 수상하죠. 예. 뭐죠 이거? 아 빌드를 모르겠어. 자 빌드를 모를 땐 자 그냥 캐논 존나 지어요. 예. 저거가 일반적인 플레이가 아니고 5회처리 플레이가 아니고 예, 그냥 존나 찍는 빌드면은 이거는 그냥 제가 수비하면 됩니다. 네. 자 사람 보고 빌드 바로 봐야 돼요. 탐라맨님 안녕하세요. 자 중요한 거는 쭉쭉 찍어내고 사람의 빌드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사람의 빌드 못 보면 난리 날 수도 있어요. 네 빨리 봐야 돼. 멀티 아닌데 위쪽은 멀티 없고 내 걸로 가져가고 뮤랄 그죠? 제가 말했죠? 한 80% 뮤탈이라고. 이게 느낌이 그래. 앞마당 성큰을 웬만해서 안 짓는데 앞마당 성큰을 짓는다라는 것 자체가 나 3스타냐? 자 3스타 빌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스타 3스타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말이죠. 굉장히 강력한 빌드라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3스타 보드 3스타 게이트 3스타 포트랜다 뮤탈한테 절대 안 지겠다라는 마인드죠. 예. 왜 이렇게 사악해진 것 같지? 좋아. 아, 뭐 어쨌든 나쁘지 않아. 야, 3스타 포트든 3스타 게이트든 에, 뭐든 일단 커세를 존나 빨리 모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제공권을 존나 빨리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존나 빨리 가져갈 수 있다는 거는 윗라인 멀티 두 개 먹을 수 있다는 거고 윗라인 두 개 멀티 먹으면 캐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캐리 갈 수 있어요. 캐리 갈 수 있습니다. 자, 캐리 갈 수 있어요. 자, 프로브. 프로브 같이 엮어서 제 컷을 뭉쳐주도록 하고요. 오케이, 나이스. 좋아. 이거 살림 온리미탈이자. 야야, 슈베 3스타인데. 싸워, 맞짱크, 맞짱떠. 예, 자, 이깁니다, 이거. 이겨요. 일로와, 이 새끼야. 이거 3스타거든. 어? 형한테 까불래. 까불래, 나랑 사귈래. 자. 어, 뭐 싸우고 있나요? 예. 뭐죠? 뭐, 사람 다 죽었나 보네요. 예. 자, 내 멀티. 가져와주고요. 오버로드. 자, 스쿼지가 녹아요. 이제 스쿼지 못생긴 거사. 녹아라. 자, 이러면서 손멀티도 먹고, 템플러테크와, 자, 템플러 테크와 이거 동시에 들어갑니다. 리버 테크. 이게 바로 3스타다, 씨. 자기 비하라니. 어딜 봐서 자기 비하야. 자. 일단 선 리버로 막고, 리버로 원 콤보 막고, 투 콤보를. 자. 콤보를 다크로 그 다음에 하이템플로로 그 다음에 선멀티까지 그 다음에 캐리어로 완벽해. 슈발 너 왜 이렇게 존나 그림을 잘 그리냐. 왜 안 짓냐. 야 나와라. 야 왜 이렇게 빡세게 캐. 일하지마 이 새끼들아.
아니 수배 좀 쉬엄쉬엄 해야지. 사람이 지나가지 이 새끼들. 사람 길 귀도 안 비켜주네. 이룰 거니까. 새끼 얌생의 멀티를 드시고 계시네요. 얌생이 얌생이 빨개 벗고 얌생이. 와 좋았어.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거죠. 캐리어 돈 얼마 드냐고요? 캐리어 모르죠. 캐리어 돈 많이 들어요. 부자들만 쓸 수 있는 유닛이야. 웹부터 개발하자. 지금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따라라라라라라라. 자, 일단 오버로드가 굉장히 많이 잡힌 상황이라서 뭔가 플레이하는데 제약이 많이 걸렸을 거야. 그래서 제가 이쪽 멀티 먹고 버티면서 자 3스타에서 이제 그 캐리어를 뽑아낼 수 있는 멀티 먼저 먹고 얘는 다크 하나 보내면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멀티 먹고 뭐죠? 이 병력의 움직임은? 레디고 레디고. 웹만 되면은 그죠? 웬만 되면 진짜 상대방 아무것도 못해. 웬만 되면은 꼼짝도 못한단 말이야. 돈 마서 다크 다 썰었고. 좋아요. 게이드 자. 드랍만 좀 데뷔합니다. 드랍만 와 따리가 따리 하면서 드랍만 데뷔. 이게 이티다. 어디서 슈바 이티한테 까불고 있어. 깨집니다 사리바. 캐리어 나옵니다 지금. 캐리어 찍혔습니다. 진공 총소기를 누른 이티 캐리어 나옵니다 상대방. 프로토스크 사기네. 저거 아무것도 못하네. 사리바 과연 어떻게 할지 게임을. 지금 난리 났거든요. 사리바 이거 뭐 지지쳐도 안 이상한 상황인데. 자 영웅 16킬 다크다. 여기 앞마당한 거 아니야? 왜 안 들어와 얘는. 불안하게 말이죠. 봤다. 캐리어 나와요. 사람 이거 가만히 있다 게임 끝날 수도 있어요. 진짜 가만히 있다가 게임 터져가지고 울지 말고. 자 캐리어가 얼마나 좋은 유닛인지 보여주마. 나쁜 놈아. 자 저구전의 캐리어죠. 저구전의 캐리어지. 케박봄이지.
캐리어 박으면 꼼짝도 못하지. 자, 3스타에서 자, 캐리어 뽑아 주도록 하고. 끝났어. 굴라쥬. 업그레이드 올려야지, 업그레이드. 아비터, 어, 맞아, 아비터 핵심이야. 어, 아비터 가야 돼. 차라리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싸울 의지가 없습니까, 사네바? 어. 뭐 하나요? 정말 가만히 있는데? 나간 거 아니야? 막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되게 속상할 것 같은데. 난 좋다. 캐리어 뽑으면서 누르고 있어. 아, 안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다. 캐리어 쓸 거니까 나가지 마, 이거 막아도. 어, 나가면 안 돼. 진짜 신신당부한다, 이티가. 그치, 디팔로 좋아. 어, 좋아, 좋아. 야, 그거 좋은 유닛이다. 어? 디팔로 그거 좋아. 어? 그래, 디팔로 같은 거 쓰란 말이야.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 디팔로 같은 거 쓰고, 막, 이런 거 쓰고. 마, 이 새끼야, 마. 어? 어, 좋아, 좋아. 마, 어, 좋아. 이거 막힌다고 나가면 안 된다, 어? 막힌다고 나가면 안 돼. 나도 아까 막 이렇게 견제하다가 나갈 뻔 했거든. 넌 나가면 안 된다, 에? 자. 따라라라라라라. 푸푸루루 푸푸리 푸루루루. 아비터 스탠시스 필드 쓰면서 나 그때 불렀기 때문에 못 들어요. 어. 다 그땐 블로그가 있어서 못 들어. 너 존나 강한 척 하지만 못 들어. 여제끼라 못 들어. 평생 못 들어. 과연 상대방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걸지. 진짜 이거는 심하게 나갈 수 있어. 막 캐리어 리콜 이런 것도 가능해. 어, 큰일 난다, 너. 나 지금 한, 스타게이트 막 늘려야겠다, 지금. 캐리어 모이는 속도가 너무 느려. 이 정도 쥐어줘야지. 캐리어가 모이는 거죠. 좋아. 케바꿈이다, 케바꿈. 진짜. 아, 캐리어 봐. 꼼짝도 못해, 이거. 다녀봐. 내가 캐리어 존나 좋다고 말할 땐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 예, 예. 캐리어 우리들의 영웅 캐리어 파일럿계로 왔지만 다 그땐 불러. 이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씨, 스타게이트 늘렸는데, 스타게이트 늘렸는데 뭐야 이게. 어. 캐리어 캐리어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어서 어디를 가느냐. 간다. 어, 외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세네말 뭐 어떻게 하기 힘들어. 어, 지금 거의 뭐 난리난 상황인데. 자, 세네말 가만히 있는 거죠. 나 이해가 안 가네. 자, 공중 업글. 예, 공중 업글 2단계 정도 됐을 거 지금. 2단계 선발팀 먹었나 보네. 따라라 캐리어를 쓰라고 나의 멘탈을 치료하라고. 오예 캐리어는 정말 좋아해. 막멀티 모든 멀티 다 내 거야. 오예 좋됐다.
자, 들어가. 드랍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지. 막았는데? 아, 이게 존나 재밌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걸 이티가 또 어떻게 막, 아,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티가 막 캐리어 써서 존나 흥분하려고 했는데 이거 존나 흥분도 안 되고. 좀 애매하네요. 네, 어쨌든 승리를 가져왔네요. 예.